don't stop.지금 보여드린 이 짧은 장면은 제가 한 13년 전에 만들었던 마인 1인극 중에 한 장면이에요. 혹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자가 남자한테 처음에 봤죠. 대체 무슨 반지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흔쾌히 수락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건너뛰어서 아이를 갖고 출산을 하고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주 한바구숨을 짓는 엄마의 모습까지 보여드렸어요. 아, 저는 산우라고 하고요. 4살 연하의 남편과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시작하는 날 결혼해서 올해로 10년하고 5개월 차 됐습니다. 극단에서 선후배로 만났고 제가 선배였어요. 그때만 해도 연상연하 커플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을 때라 굉장히 좀 센세이션을 좀 일으키면서 결혼을 했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고 얼마 동안은 남편하고 같이 극단에서 배우 생활을 함께 했어요. 그러다가 아이들 만나는 걸 좋아하는 남편이 연극놀이라는 장르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반면 저는 두 아이를 낳아 계속 키우면서도 잠깐 잠깐씩 휴지기는 좀 있었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대에서 공연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일하면서 엄마가 되고 보니까 또 일하시는 어머님들 가장 큰 고충이 뭔 것 같으세요? 아침마다 전쟁이죠. 울고 불고 가지 말라고 가지가랑 늘어지고요. 저희 첫 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일하러 나갈 때마다 저를 두 번 다시 못 볼 것처럼 막 울어대는데 그게 매일매일 반복이 되니까 저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두렵고 막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 그 큰아이가 어느덧 11살이 되었고요. 오늘 아침에 학교 보내면서 엄마 오늘 부산에 가 일하고 올 거야. 알아 엄마. 잘 다녀. 예, 네, 요즘은 참 의지 많이 하고 삽니다. 그리고 나이 마흔에 얻은 둘째 딸은 저한테 많은 작업적인 영감을 줍니다. 사실 저희는 몸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입덧이 심하고 막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 활동이 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저한테 뜻밖의 선물을 줬어요. 둘째 아이를 계속해 품고 태교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요. 다른 내부인 인사분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또 아이를 낳고 나서는 또 모유 수유 때문에 또 활동이 또 제약이 있죠. 그래서 엉금엉금 기는 아기를 다른 작업하는 동료들과 또 만나게 해주기도 하고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이들도 만나게 하면서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시기에 가능한 임신 시기와 출산 시기에 정말 가능한 작업들을 둘째 아이에게 선물을 받게 돼요.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덧 저는 더 이상 전 같지 않다는 걸 또 느끼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예전에 막 7시간씩 작업하고 밤새워 제작하고 다음날 공연 뛰는 게 괜찮았는데 요즘엔 7시간을 못 자면 정말 너무 힘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도 머물러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동료 작업가들은 계속해서 배려해주고 배려해주니까 또 미안해지고 그게 계속 끊임없이 반복됐어요. 딜레마에 빠져서 결국 근본적인 문제들을 계속 건드리는 거죠.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다가 한때 작업을 같이 했던 친한 친구가 놀이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소개를 시켜줍니다. 놀이단이라는 단체는 지금 사회적 기업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재활용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악기를 만들고 그 악기로 공연을 하고 그리고 또 악기들을 직접 대중들에게 접하게 하면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음악적인 감수성들을 막 끄집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곳이었어요. 저는 배우 활동을 하다가 배우를 하겠다고 딱 들어갔는데 철공소나 목공소에서 불법한 도구들을 막 주면서 악기를 만들으래요. 그리고 또 아주 어린 아기들부터 시작해갖고 정말 연세가 아주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이렇게까지 그런 악기를 체험하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저 교육에 대해서는 몰랐거든요. 뿐만 아니라 기획서, 뭐 결과 보고서 이런 것도 쓰라고 하고 저 진짜 몸 쓰는 것 같게 한 적이 없는데 그 노트에 쓰는 건 모르겠는데 컴퓨터를 켜서 그걸 하라고 하니까 저 그때는 엑셀이라는 것도 처음 들었거든요. 그렇게 막 당황을 하면서 낯선 세계에 들어가서 자극받고 조금씩 조금씩 깨지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였냐면 무대 위에서만 배우가 설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술적인 감수성은 어떤 대가를 지불한 어떤 특정 관객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라 대중들이 좀 더 가까이 접할 수 있어야 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배우고요. 저한테는 그게 너무 굉장한 충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예술이라는 그 허황된 커다란 장벽을 두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렇게 억지로 그렸었는지 또 무대 위에서 나한테 쏟아지는 박수리에만 집중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참 부끄러워했었어요. 그렇게 세상과 만나고 교류를 멈추지 않고 있었을 때 문득 내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할 수 있었다는 건 굉장히 큰 복이구나 라는 걸 세상 깨닫게 돼요.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남편 역시 제가 가정에 좀 도움이 안 되는 일을 좀 해도 눈치 한번 준 적이 없고 잔소리 한 적도 없었거든요. 참 고맙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과 시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한 30분 정도 남편이 말하는 남편의 8년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숙성으로 듣습니다. 우연히. 배우가 직업인 한 가정의 가장이 기저귀 값을 벌기 위해서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해야만 했고 그리고 배우 활동을 중단하면서 연극놀이라는 작업을 하고 아이들을 만나서 또 기쁘기도 했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수업 횟수가 늘어나니까 통장에 잔고도 좀 쌓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남자 동료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하고 여자 작업가들로만 이루어진 8년의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그때 차 뒷좌석에 이렇게 아이를 안고 앉아 있었는데 룸밀러로 남편의 얼굴을 참 오랜만에 들여다보게 돼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얼굴이 너무나도 무미건조해 보였어요. 여전히 좋은 아빠고 한 번도 그 책임을 내려놔본 적이 없는 그 훌륭한 가장인데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보호받으면서 가정도 꾸리고 작업도 하고 인정도 받고 또 조금씩 조금씩 깨지면서 성장도 하고 있는 동안 남편의 세상에는 너무 무관심했더라고요.
정말 감정이 너무 여러 가지가 막 어수선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남편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것일까 한번 분석해보았죠. 아이들도 좋아하고 음악 듣는 거 참 좋아하지. 항상 단지를 느끼고 아, 그리고 참 뭐 이렇게 뚝딱뚝딱 만드는 것도 참 좋아하고 그리고 정말 남자들도 좀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또 여전히 자극받고 싶어하고 도전해보고 싶어하고 내가 얼마나 뜨거운지 좀 열정적인지 다시 한번 좀 살아있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놀이단에서 나와서 지금 현재 이야기꾼의 책 공연이라는 사회적 대회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부산 놀이단이 또 새롭게 만들어질 계획이라는 거 정보를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며칠 있다가 남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나랑 사는 동안 진짜 고생 많았어. 8년 동안 양말을 벗어서 늘 동그랑땡을 만들어 놓는 당신한테 끝도 없이 제발 양말 좀 펴서 세탁기에 좀 넣으라고나 지치지 않고 잔소리 하거든. 앞으로도 안 변할 것 같고 그럼 나랑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 부산에 가서 남자 동료들도 만나보고 또 멘토들도 만나보고 하면서 공연 작업을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느껴보면 어떻겠어? 물었어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남편과 저는 같은 선택에 합의를 했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 선택 때문에 따라올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이제 떠오르죠. 양가 어른들한테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하며 아직 어린아이들한테는 아빠의 빈자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남편은 이제 부산으로 또 내려가면 살림도 좀 살아야 하고 나는 여기서 아이 둘을 데리고 빠듯한 공부를 어떻게 생활하는지 좀 이런 경제적인 상황까지 지금 다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는 그런 두려움이나 걱정에 대해서는 서로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었어요. 단 각자가 알고 있었을 어떤 두려움에 대한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만 서로 제시했어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후회할지 안 할지 알 수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 였었어요. 그래서 시간 제한을 둡니다. 1년. 나는 여기서 아이돌 데리고 어떻게든 버텨볼 테니까 당신들 그 1년 동안 절대로 포기하지 마. 그때 이제 그렇게 결심을 했을 때 제가 친한 친구를 만났었는데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그 친구를 만나서 다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우리 애들 아빠가 이제 39살이야. 지금이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그랬다고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선택했던 순간들은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막상 그 당시에 남편은 어땠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이번 기회에 아, 남편은 그때 정말 어땠을까? 어른들 보기엔 여태 잘 살다가 왜 갑자기 처자식 놔두고 뭐 볼 거 있다고 거기 어른들 다 내려놓고 아빠라는 자리, 가장이라는 자리 다 내려놓고 하지만 그렇다고 어깨가 가볍진 않았겠죠. 아 남편 정말 용기 많이 냈겠구나 막연하게 추측하고 있어요. 한번 만나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 정말 어땠는지.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 저는 아이들과 남편은 부산에서 우리 남 활동으로 많은 남자 동료들과 작업을 한지 지금 8개월이 넘어섰거든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예측하거나 상상해보거나 추측해보았지만 또 예상 외로 굉장히 좋은 점들도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저희 시어른들이 굉장히 좋으신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 맡기러 지금도 가죠. 일이 있어서 어디 지방을 가거나 밤새에 가거나 애들 둘 데리고 직장 다니느라 얼마나 애를 쓰냐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다독거려 주시고 그리고 남편 짐이 좀 빠지고 나니까 집이 넓어졌어요. 또 이거
안 했는데 남편 물건 중에 정말 돈 안 나가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몰래 갖다 버렸거든요. 근데 왔는데 모르더라고요. 같이 살 땐 일주일에 한 5번, 6번 정도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싸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라오니까. 네. 그리고 남편 뱃살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원래도 좀 몸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가끔씩 해요. 아, 내가 왜 이 사서 고생을 하지? 그렇지만 제가 한 선택 때문에 제가 좀 가끔 좀 멋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시간이 좀 한참 흘러서 먼 날 저희 부부가 이 1년을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만약 생긴다면 저는 이 1년을 바람으로 조인 날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의미를 담아서. 어떤 분들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남편 떠나보내면 바람 피울까 봐 걱정한데 남편한테는 따로 한 얘기는 있지만 뭔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궁금하신 분들 물어보시면 말씀드릴게요. 남편하고 8년 동안 지내는 동안 남편이 보여준 가족에 대한 신뢰는 그 질문을 받기 전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을 정도로 강했고요. 그리고 제가 준 시간은 선물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보통 선물 받으면 진심이 느껴지는 그렇게 함부로 울리진 않죠, 사람이라면. 예, 그래서 그런 질문은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었고요. 근데 그 바람 맞아요. 저희들 뜻밖의 선택들을 하면서 남편도 그 총각 때 못해본 독립생활로 부풀어서 늦바람 들었고요. 저도 남편이 추석 명절 때 다녀가면 좀 기약이 없어요. 다음에 언제 올지.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긴 하는데 또 기다리면서 좀 보고 싶어하고 이런 늦바람들이 참 유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선택의 기로에 늘 서죠.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선택의 기로에 서는 때가 있잖아요. 뭐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래서 사실 테드엑스 할 때 앞에 마임을 할까 말까 선택의 기로에 계속 서 있는데 그래도 그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알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선택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크기로 갑자기 막 나비효과처럼 오늘 이 자리처럼 저는 그냥 살려고 어떻게 하다 보니 그랬는데 자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렇게 확장이 확 되었죠. 일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신중해야 된다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가 나에게 1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선택의 순간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묻는다면 전 다시 남편에게 1년의 시간을 선물하겠다고 말할 겁니다. 제가 한 선택이 최상은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한 선택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